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열린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재판 일정을 좀 앞당겨야 한다. 재판을 좀 많이 앞당겨서 9월 30일에 이제 검찰 구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한달 뒤쯤 10월에는 1심 판결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증교사 1심 판결이 10월에 나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선거법 위반 재판도 이제 9월에 최종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10월에는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그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입니다. 이게 13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이걸 또 법사위에 회부를 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 지금 뭐 청문회 남발입니다. 청문회 남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법사위나 운영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청래 등이 이 청문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어제 위증교사 재판에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9월 30일 최종 변론을 하겠다. 결심 공판입니다. 여기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늦어도 10월 30일, 보통 한달 안에는 모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한달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입니다. 이 위증을 교사해서, 김진성이 위증을 해서, 이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위증을 교사해서 재판에 영향까지 미쳤을 경우에 대부분의 지금의 판결이 추세가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입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위증교사는 사법방해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증거인멸, 도피 우려, 위증교사, 이런 것들이 사법방해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재판 지연까지. 그래서 이 위증교사 재판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실형,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내려지게 되면 이재명을 법정 구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법정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검사에 대한 탄핵, 거기에 이어서 판사들에 대한 탄핵, 겁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이재명 구속, 법정 구속이 아니겠느냐라는 전망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9월에 또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인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9월에 이것도 검찰의 구형이 있게 되면 10월 6일쯤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배지가 날아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 망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지금 이재명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거짓말을 해서 대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 대장동, 백현동 모두 자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 이런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의 공통된 이 전망은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위증교사로는 실형이 나오면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은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오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안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끝이 납니다. 민주당 망한다라는 것이고 이재명은 구속되고 이제 완전히 처벌받는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에 이어서 그 전에 조국이 먼저 구속이 될 것이고, 그 전에 문재인 가족에 대한 소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법인카드 비리,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인지 지금 뭐 검찰이 보복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소환을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강제 구인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에게 이 소명할 기회도 줘야 하고 이 지금 이재명의 법인카드 비리를 놓고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혜경과 배소현 그 일부 10만 원에 대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10만 원에 대해서 그런데 말이 각자 다릅니다. 배소현 말 다르고 김혜경 말 다릅니다. 이걸 공익 제보를 한 조명현 말 또 다릅니다. 아마 이재명을 소환하게 되면 이재명 말 또 다를 겁니다. 법인카드를 놓고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놓고 이렇게 각자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꼭 소환하고 대질신문을 해야 합니다. 대질신문을 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에 가서 또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을 소환해야 하고 부부를 대질신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이 정청래에게 완장을 채워주니까 정청래가 청문회라고 하는 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는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가 가장 먼저 청문회 사용한 것이 소위 그 최상병 특검법 그 법안을 제출하면서 최상병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군인을 모두 청문회장에 불렀고 모욕을 했습니다. 국군을. 이 대부분의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고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이유,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라든지 자기나 또는 자기 주변인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언을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는 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동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또 강제 동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강제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동행을 거부해도 뭐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를 받는데 그 벌금형이 그렇게 뭐 강제 동행해서 크게 공무원들에게는 큰 문제지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문회에서 강제 동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청문회가 국정감사나 이 국정조사처럼 운영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강제 동행권까지를 청문회에 줄 필요는 없다. 이유도 없다라는 게 지금 법조계의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 동행이라고 하는 또는 구인이라고 하는 이 강제 동행권을 청문회까지 주게 되면 이건 너무 인신구속을 많이 한다. 이 법에 있는 규정은 가능하면 확장해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인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장관들도 출석을 잘 하지 않고 이 각 상임위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국민의힘에서 불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지난달에 이미 민주당이 정청래가 주도를 해서 이 청문회에서 이 강제 동행을 할 수도 없고 강제 동행을 거부할 경우에 구인할 수도 없다라는 게 드러나서 또 증언도 모두 증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강제하는 뭐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국회법과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법사위의 정청래나 운영위의 박찬대 등이 이 위원장 등이 자신들이 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신까지 구속을 하겠다. 강제 동행하겠다. 강제 구인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 법안이 뭐 만들어져도 통과될 리도 없고 또 통과가 돼도 윤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이건 다른 법과 상충을 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이 법사위에서 이 뭐 과반 의결로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오늘 협의를 합니다. 법사위 회의를 열어서 오늘
이 결정을 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이거 청문회를 하는 쪽으로 통과를 시킬 겁니다. 이게 그 청원을 하면서 130만 명의 뭐 청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사유입니다. 1.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건 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사단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기소에서. 외압이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그 수사단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 단계다. 경찰에서 또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드러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그 최상병 특검법 그건 대통령이 아마 미국 순방 중에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탄핵 사유 1위 최상병 이 순직 사건인데 이건 뭐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부분은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청탁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다음은 이제 완전히 정치적 공세입니다. 탄핵의 사유는 언제나 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뭐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전부 가짜뉴스 거짓 선동용입니다.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청원을 했고 이걸 지금 법사위가 오늘 이걸 가지고 청문회를 열어서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뭐 등을 소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이것도 법사위로 옮겨서 이 검사 4명을 모두 불러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출석해도 이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탄핵을 당한 4명의 검사 아예 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더 큰 문제가 이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느냐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의 대상입니다. 탄핵의 대상은 제3자가 아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제3자에게서 증언을 듣는 것인데 제3자가 아닌 탄핵의 당사자를 부를 수 있느냐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사들이 나가지 않아도 되고 나가지 않아도 어떤 처벌도 사실은 받지 않습니다. 또 나가도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청래가 법사위가 이렇게 청문회를 열어서 부르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 상황이다. 이 검사들이 4명이 나가서 법사위에서 정청래를 비롯해서 민주당을 박살을 내야 한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겠지만 모욕을 받으면서 박살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그 탄핵 사유 박상용 검사입니다. 이성윤이 거짓말한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이성윤을. 그러니까 이성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박상용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딱 걸려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이 모두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탄핵 사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가 대부분 판사에 의해서 판결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확정된 것을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이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검사들을 탄핵하면 법사위에서도 박살이 나겠지만 그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게 골치가 아프다. 이게 사유도 되지 않고 명예훼손에 걸리고 또 만약에 검사들이 나오지 않아도 뭐 강제할 방법도 없고 나와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건 일단 미루자. 국민 여론 당연히 좋지 않고
그래서 또 끌고 온게이 대통령 탄핵 탄원 이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는 완전히 말씀드린 대로 무시해버려야 합니다. 이 청문회에 나갈 필요도 없고, 최상병 청문회 때는 나가서 이 증언을 하지 않았는데 주로 아예 나가지도 않아야 한다. 나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김건희 여사도 부르고 뭐 무슨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전부 가짜뉴스로 드러난 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뭐 이런 게 사유입니다. 지금 친일적 해법 강행. 여기에는 아예 개무시해 버려야 된다. 검사 4명을 청문회를 하겠다. 민주당이 이 판사판이기 때문에 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은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그다음 판사 탄핵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쉽게 할수 없을 겁니다. 정청래 수준으로 지금의 현행법으로 쉽게 할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청래가 청문회라는 칼을 들고 휘두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 가장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이런 탄핵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장난을 치는데 이걸 현행법으로도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무고가 있고 명예훼손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석이. 정청래가 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 청원 이런 청문회도 열겠다. 또 탄핵하는 검사 4명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겠다. 이 직권남용으로 한번 이 고발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정청래를 비롯해서 법사위 전체에 대해서 법적인 심판을 한번 받도록 하는 것. 검찰이 한번 수사를 하고 이 직권남용 아니냐. 거기에 수도 없는 명예훼손들. 무고죄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직권남용 명예훼손으로 전체를 한번 이 검찰 수사를 하고 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면으로. 이 이원석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정청래, 이 민주당의 청문회 남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청래와 민주당의 자책골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판결이 오는 10월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지금 청문회 남발과 같은 국회의 직권남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